통계학 기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두 달 동안 아주 고생들 하셨죠? 그리고 상당히 재밌었죠? 자, 스탯캐스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스탯캐스트라고 하는 채널인데 조시 스타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걸 주되게 녹화를 하고 만들기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진 인스티튜트, 유전자 연구소죠. 유전자 연구소에 있는 멤버들이 만들고 있는 그러한 통계학 관련한, 그리고 머신러닝도 좀 다루고 있어요. 통계학 관련한 상당히 좋은 에피소드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삼아 올해 지금까지 공부했었잖아요. 통계학 공부했던, 기초 공부했던 것의 복습으로서 첫 번째 보시면 Statistics Fundamental이라고 있죠. 요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설명들이, 그러니까 그림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아주 설명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계학 공부했었던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Statistics Fundamental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어지는 통계학 수업들이 몇 개 과목이 되어 있죠. 어드밴스드 통계학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습 삼아, 또 예습 삼아 리니어 모델 있죠. 19개 에피소드 있고, 다음에 Statistics in R, 우리는 파이썬을 쓰니까 꼭 보라는 건 아니지만 R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파이썬과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미리 봐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중급 통계학, 고급 통계학에서 다룰 주제니까 예습 삼아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니어 모델, 이 두 가지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둘 다 머신러닝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머신러닝 수업을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진행하는 머신러닝 수업과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에서 총 49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걸 같이 겸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통계학 기초 수업 두 달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수업이었을 거예요. 또 이어서 통계학 구급과 머신러닝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